오는 4월 10일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봄비와 꽃샘추위가 심수를 부리긴 했지만 한 표를 호소하는 후보들의 열기는 그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하남시 선거구의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오용석 기자입니다. 제22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아침. 당의 전략공천으로 하남 갑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가 유세차량에 올라서 출근 인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출근길 우리 미래 주민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오늘도 상쾌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하남 시민의 복덩이가 되겠습니다. 하남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추미애 후보는 5선 국회의원과 법무부 장관의 경험으로 위례신도시 행정통합 등 지역의 난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며 한 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 정권을 향해 창을 든 추장군으로 불리듯 이번 선거 정권 심판에 무게중심이 있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통해서 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또 민생 무관심을 견제해달라 하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 이용 후보도 황산사거리에서 출근길 인사로 선거운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수도권 변화의 바람은 하남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젊은 정치인의 패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남 시민, 이용 국회의원, 이창근 후보와 함께 미래로 도약할 것입니다. 또 지역 현안 과제의 해결은 인물이 아닌 지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좌우한다며 공약으로 승부를 걸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위례신도시 행정통합과 K스타월드 건설 등 크게 세 가지 지역 현안과 그에 대한 공약 알리기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최우선 현안 과제는 좀 세 개 정도 있는데요. 일단 하남시 서울 편입 문제, 그다음에 K스타월드 문제, 나머지 마지막 하나는 교산 신도시 좀 잘 좀 해달라고 부탁이 좀 받았습니다. 한편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후보들의 유세는 오전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어지고 4월 2일부터 4일까지 각 선거구별로 선관위 초청 후보자 TV토론이 진행되며 사전투표는 4월 5일에서 6일까지 이틀에 걸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오용석입니다.